저희가 나라꽃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일 광복절과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전국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금년에는 무궁화 하나로 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제29회 나라꽃 무궁화 세종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무궁화 축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광복절 경축행사와 연계하는 등 더욱 뜻깊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무궁화의 역사적 의미를 짚어보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로비와 행사장 중앙의 실내정원, 품종별 무궁화 전시장, 무궁화꽃 아치 등을 만들어서 무궁화꽃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와 관련된 역사적 인물을 입체 모형으로 만들어 전시도 하고 무궁화에 대한 유인도 들려주는 배웅장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간이 관람객을 위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세종 아트계를 보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본국으로 그 길이 국민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서 3.1운동 주년 그리고 광복 그리고 무궁화 꽃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